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품 강의를 맡고 있는 네, 샤론 우즈 마스터 김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어제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아,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이 읽어보세요. 뭐예요?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재밌죠? 네. 근데 제가 요 강의를 왜 했냐면은 지금 본사에서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신제품을 알까 말까 알까 말까 하는 순간에 그냥 다른 신제품이 나와버려가지고 아리까리하다가 그냥 끝나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집중 공격해서 집중 몰입해서 요거를 내가 내 산하에 10개는 팔아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지만 들려요. 자, 그러면 내 거로 만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쪽집게 가회 선생 누가 나왔어요? 네,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 내 소비자 또 내 파트너 사장님께 어떻게 이거를 알려주면 좋을까? 전달해주면 좋을까? 이제 요거에 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 스타일 아시죠? 대답이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한 100명 오셨어요. 네. 근데, 네. 특별히 제가 두 분만 지적해서 항상, 네. 파이팅 부탁드릴 테니까, 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까 제목 또 한번 얘기하면은, 알고 있겠지만, 뭐라고요? 네.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 텐데, 어떻게 정신, 오늘 뭐, 많이 드시고 오신 거 맞죠? 네. 네, 많이 드시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도 있게 들어주시고, 저 오늘 요 두 가지는 내 최소한, 네, 어떻게 한다? 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로 가셔야 되는 거를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게 루트 바이탈 헤어 세트죠. 예, 근데 루트가 뭐냐면 뿌리야, 뿌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다 끝났어. 못 끝났어요. 내 머리에 있는 뿌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겠다, 이거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또 강의할 때 항상 이게 판서를 겁나 좋아해요. 원래는 얘 안 좋아하거든요. 입으로 다 하셔서. 네, 판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헤어 제품 안에서 뭐를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제품의 종류를 내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품에서는 샴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팩이 있어요. 자, 팩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얘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앰플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자, 그러면 굳이 얘를 써야 된 이유는 뭘까요? 머릿속에서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왜 써야 되지? 왜 써야 되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들으셔야 돼.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너무 겁나 많은데 내가 굳이 얘랑 바꿔야 돼. 이유가? 그렇지. 근데 오늘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내가 갖고 있는 얘네들보다 다른 점이 뭘까를 우리 사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주셔야지만 내 거가 되고요. 이거를 내가 당연히 뭐 주입식으로 당연히 알려드려요. 그러나 그 주입식이 내 거가 아니고 안 들린 상황에서 듣게 되면 강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강요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눈치껏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뭔 얘기를 할까? 여기 그림도 보니까 샴푸도 있고 팩도 있고 앰플도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뭐를 사야 될까? 뭐는 빼고 뭐는 쓸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3종을 써야 되는지 이유만 알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유를 알게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사장님의 가장 멘트 안에서 느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피부는 엄나게 우리가 신경 써서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최소한 10종을 얼굴에 다 발랐어. 자, 근데 이 머리는 어떤 수준으로 가세요? 그렇지, 머리 그냥 빠는 수준으로 가잖아. 예, 물만 헹궜다가 샤워할 때 물 뿌리고 대충 냄새 안 나면 좋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빨래 개념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피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번에 공부하면서 어머 세상에 두피가 얼굴보다 노화가 겁나 빠르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얘를 진짜 홀드했느냐? 이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젊게 살려면은 얼굴이는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만 두피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두피에 신경 쓰면 어떻게 된다? 안티에이징이 무슨 뜻이에요? 디에이징하고 안티에이징이 있는데 저는 디에이징으로 봐요. 이거 잘못됐어요. 왜? 안티에이징은 유지가 안티에이징이야. 근데 디에이징은 뭐예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지. 예. 그래서 디에이징으로 간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 앱솔루트 들어보셨잖아. 앱솔루트가 10년 전에 얼굴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요? 네. 그래서 두피도 뿐만 아니라 네, 10년 전, 20년 전 두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배운 거라면 오늘은 대박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두피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행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품을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주시면 되는데 처음 들어보지. 무슨 세포? 모유도 세포. 모유를 먹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외우기는 되게 쉬워. 그래서 모유도 세포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예, 뭔지 모르지만 뭔가 넣어줘야 돼. 예, 그래서 모근에 대해서 나오는 모자예요. 예, 엄마 모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 모근의 뿌리가 탄탄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모근이 모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모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이 모근 안에도 유해균과 유익균처럼 장 속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또 하시거든. 예. 근데 이런 유효 성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겁나 어렵대. 왜냐하면 피부 조직하고 달라서 이 모근에 있는 두피는요 우리 피부 장벽보다 다섯 배를 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우리가 화장품이나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장벽을 못 뚫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어떤 코드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뿌리 속까지 넣어주느냐가 이게 바로 우리 공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앱솔루트가 무슨 과학이라고 해? 피부 과학의 결정체 이래가지고 DDS 공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표적 치료. 그걸 또 어디로 넣었어요? 두피로 넣었어, 두피로. 예, 미친 거지. 예. 그러니까 오늘 미친 거 많이 들어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피부 장벽의 투과를 다섯 배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다섯 배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피부가 탄탄하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 잘 날도 없지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근으로 우리의 머리카락 한올한 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떨어야 돼요? 잘 붙들어 모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이드 세포라는 거는 아까 이렇게 모모 세포 안에 모이드 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를 영양을 충분히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들어 매는 거지. 자, 오늘 단어 요거가 끝났어. 이것만 세 개 외우면 돼. 자, 근본, 방어, 광화.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근본은 뭐예요, 아까? 뿌리가 깊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본. 근본이 잘 되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방어는 뭐예요? 막아주는 게 방어지. 네. 그래서 한 올도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방어해 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머리 한 올도 지킨다. 그래서 방어. 자, 방어는 한번 끝나겠어요? 아니면 강화까지 시켜야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원래 이 모공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가 나오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모공 하나에 하나만 이렇게 대충 있잖아요. 그나마 없는 모공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근본 방어 강화. 예, 요거는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외워주세요. 네, 우리가 공부를 겁나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외워주면은 그분들이 아, 이러고 두 개는 이해하시더라고. 예, 어저께 전한 다섯 명한테 전달했어요. 네, 항상 다섯 명에. 왜냐하면 신상품 나올 때 다섯 명 만나고 집에 안 들어가. 네. 예전엔 제가 몇 사람 만났다고 했어요? 여덟 미팅 했잖아, 여덟. 근데 우리 그룹에서는 달랑 세 명만 만나래. 성이 안 차. 예. 그래서 133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133 때문에 내가 망해버릴까봐 걱정돼. 저는 188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섯 명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해서 다섯 분 만나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해균, 유익균은 장 속에만 들어봤는데 이러지 말고 머릿속에도 있네 이러면은
겁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루성 피부라든지 건성이라든지 비듬이 나와요. 뭐 머리 간지러워요. 머리에서 열나요. 뭐 뻘개져요. 이런 거 우리가 오만 여러분들이 겁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애터미 나오 이거 이제 두피케어 나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식당 사장님들, 주방사 주방에 있는 주방장의 셰프들 하, 너무너무 좋아해. 아 이건 또 저기 저거 용인데.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유해균이 뭐고 유익균이 뭐냐잖아. 자, 우리가 스마트하면은 똑똑하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 바이옴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유익균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더 넣어주고 유해균은 없애주고 예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2주 도포 우리는 항상 임상 실험이 끝난 거를 우리한테 배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주만 써도 어떻게 됐어요? 유해균하고 유익균의 차이점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루만 머리 감아도 가려움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머리가 빨개졌던 두피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재색과 찾아오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도 사장님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탄력은 뭐냐면 땡겨주는 거야, 땡겨. 자, 어떻게 해준다고요? 땡겨줘요, 땡겨줘.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땡겨줘. 그러면 다 사, 다 사. 네. 자, 그래서 탄력. 우리도 피부에 탄력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무슨 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걔는 겉탄력만 주지 속탄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안 하면 늘어지는데 우리는 앱소르도 떨어져서 일주일 안 써도 얼굴 유지가 되지. 왜? 단백질을 넣어줬기 때문에 유지가 돼. 예. 그런데 그거 안 바르면 우리가 잠을 안 잔 것 같아서 계속 바를 수밖에 없죠. 왜? 점점 더 디에이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탄력, 그 다음에 가려움, 붉은기, 각질, 이 네 가지만 외우셔. 예. 자, 이 네 가지가 뭐예요? 각질이 많아지면 비듬이 생기지. 네. 이 가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건조하기 때문에 머리에 비듬도 생기고 가려움이 유발되는 거야. 머리 안 감아서가 아니라 건조해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탄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왜? 우리 머리는 자외선 노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피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전부 다 간과하고 있었다. 이제 그거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체 실험 결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 효과라고 얘기했죠. 진정. 피부가 빨간 이유는 뭐냐면은 열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직업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직장에서 뭐 이제 불 많이 있는 주방이나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너무 센 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빨갛고 땀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직업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효과가 대박이니까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거에도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아는데 여기에 무슨 카페인 얘기가 자꾸 나올 거예요. 이제 카페인 요거 우리가 이제 카페인 다이어트다 뭐 카페인 어떻게 머리에다 왜 바르냐 막 이렇게 네 이게 비듬과 항염 항균 이런 역할이 카페인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만 ppm까지 가고 있어. 자 테스토스테론 이거 뭐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아유 안 나오네. 네 스테로 얘가 이게 굉장히 남자분들은 이해를 엄청 빨리 하셔. 아유 우리 아들 20대인데 이거 엄청 신경 써 어린 아이가. 이게 뭐예요? 성기능. 예. 그래서 이게 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해가지고 얘가 다섯 가지의 저거를 환원시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이거를 지킬 것이냐 그거를 지킬 것이냐 밤을 막 이렇게 고민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건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두 마리 토끼 다 잡잖아. 왜? 그 역할을 카페인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심하시는 분들이 특히 머리 직업 때문에는 그렇지만 자꾸 나이 먹으면 빠지고 나 유전이어요 이러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고 싶지 않잖아요. 네, 안 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걸 대체하는 카페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굳이 집에 있는 샴푸가 다섯 가지가 되는데 저도 집에 보니까 애터미 거 겁나 많잖아요. 그러면 이 샴푸 저 샴푸 얘는 어쩌란 말이야 이러고 고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써봤으니까 우리 사업자 소비자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바꾸셔라고 해야지. 예. 자, 그러면 이 바꿀 때 있는 거 다 쓰고 하잖아.
자, 이럴 때 우리 쓰는 용어가 따로 있지. 옷장에 옷 열어봐. 입을 거 뭐 있어? 그러면 오늘도 제가 또 고민하고 왔잖아. 옷은 겁나 많은데 입을 게 없어.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새 거 사야 돼. 새 거 사야 돼. 그쵸? 우리 사장님도 어떻게 돼? 아니, 시대는 이렇게 좋아지고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디에이징으로 된다는데 내 두피를 예전 거한테 맡길 거야. 신상품을 맡겨서 쫙 필수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꿔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실 때 어떤 효과가 있나. 여기 보시면 노폐물의 세정력, 각질, 그 다음에 모발의 수도 개선시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여기 다 있어. 예. 우리 솔직히 머리 세정 잘 안 하잖아. 머리만 빨잖아. 예. 두피 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두피 각질 생각지도 않은 건데 해야 돼.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탈모 모발 수가 개선이 된대. 근데 샴푸를 써보니까 저는 리더스 클럽이라서 한 달 전에 주더라고요. 예. 저는 그 전에 중국 가기 전에 또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또 막 모자 쓰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게 뭐여요 했더니 벌써 이제 우리 저보다도 시험 군단에 들어가셔서 체험 군단이 되셨던 거야. 그래서 중국 갔더니 막 이거 써라 저거 써라 발라주고 모자 쓰고 쌩 난리를 지기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땡기는 걸 내가 느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어머 팀장님 그렇게 과대광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앉아 있더라고. 과대광고 이러시면 안 돼요. 했는데 내가 막 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막 눈이 커지는 것 같아. 땡겨가지고 화장품이 땡기는 게 아니라 얘를 막 겁나 많이 발랐는데 그분이 뭐 몇 개씩 갖고 왔는데 하루 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썼으니까 다 없어. 앰플이. 예. 그래서 야 정말 좋구나. 이거 또 많이 느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모발이 안 빠진다의 핵심 뭐 두피 페어 헤어패. 저 요거 또 깜짝 놀랬잖아요. 아유. 이 왜 깜짝 놀랬냐면은 우리가 또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엄청 많잖아. 예. 이 샴푸에 세트에 얘도 있고 저 세트에 얘도 헤어 이거 우지하고 또 맨날 고민하잖아. 예. 그럼 또 어떻게 또 바꿔봐야지. 그게 겁나 좋다는데 어디가 좋은가 또 해봤어. 예. 그랬더니 윤기가 찰랑찰랑 흐르고 중요한 건 이 모공을 두피에 어머 우리 사장님 박수해 주셔봐. 겁나 웃으셔. 근데 이 두피가 뽀드득. 왜냐면 우리가 헤어 에센스 라인이라는 얘기는 머리만 발라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 두피팩은 뭐예요? 두피를 발라라잖아. 근데 두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모두 바르래? 헤어까지 하래. 그러니까 일단 두피잖아. 그러니까 제가 모공도 막 빠드닥 제가 어떻게 하게 돼요? 시키는 대로 발라주고 모발도 해주는데 그냥 린스한 것처럼 진짜 머리가 찰랑찰랑 부스럭거리는 머리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 임상실험을 내가 마루따가 됐으니 얘기하셔야지. 예, 그래서 머리가 뽀드득 해주고 두피가 찰랑찰랑 해지더라. 그 얘기를 해주면 다른 건 몰라도 얘는 꼭 바꿀 수밖에 없어. 바꾸실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헤어팩이 하는 역할이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것만 그림만 보면 돼. 펄렁펄렁 머리카락이 될래? 어떻게 해야 된대? 찰랑찰랑 머리카락이 될래? 요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날리는 머리가 아니라 찰랑찰랑 머리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풍성해 보이더라야. 자, 앰플. 마지막 앰플 나왔어. 아, 너무 빨리 온 거 아닐까? 근데 걱정하지 말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앰플에서 여러분 사장님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겁나 시원하거든? 저는 이거 시원할 때, 이제 우리 두상 보면은 이렇게 딱 가르마 사이로 해서 반만 발라줘. 왜 그럴까? 이게 엄청 시원한데 여기는 너무 밋밋하고 여기 겁나 시원하게 만드는. 자, 우리 사장님이 가서 이제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머리 대놓고 기다리세요. 아유 하면서 이렇게 머리 대놓고 기다리시고 여자분들도 됐어 하는데 머리 또 이렇게 대고 계시더라고. 자, 그럼 저는 앰플을 항상 가방에 3개 갖고 다녀. 지금도 있어. 앰플 막 열라서 하고 있어요. 왜? 말하기 너무 좋지. 내가 머리 감겨줄 순 없잖아. 근데 뭐는 할 수 있어? 앰플은 발라줄 수 있어, 앰플은. 예. 그래서 앰플 사주도 않았는데 쓰는 방법부터 가르쳐줘. 그러니까 맨날 새 것만 또 뜯어. 예. 그러면 이게 뜯으면 이렇게 해주고 방법 가르쳐주고 네가 돌려봐라, 네가 해보셔봐라, 네가 눌러보셔봐라 막 다 시켜먹어.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시키는데 바르는 것도 내가 해줘야지. 서비스니까. 예. 요거 여는 거는 본인한테 시키고 바르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해드려야지. 해드리면서 어디만 해줘? 반만 해야 돼. 여기 쫙 반만. 우측만 해줘. 좌측만 해줘. 두 줄 해야 되는데 한쪽만 해드려. 왜?
그래야지 아쉬워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면 돼? 이제 공부 가르쳐야지. 예. 그래서 다 해주면은 원래 시원한 줄 착각해. 제가 부스터기를 굉장히 잘 파는데 부스터를 양쪽 껴줬더니 원래 자기가 예쁜 줄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어머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서 왜요? 그랬더니 반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 짝짝이 돼? 그렇게 짝짝이 만들어야 돼요. 딱 반만 했더니 이분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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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해달래. 아니 사서 하셔야죠. 딱 이러니까 다 샀어. 난리 났다. 약장사 됐다. 자, 그래서 이 두피 앰플은 난 요것도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머리가 진짜 안 감으세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 나와서 이 머리 딱 모자 벗겨가지고 앰플을 열라 뿌렸더니 하지마 하지마 하더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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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싹 바뀌어. 하지마 하지마가 좋아 좋아로 뭐라고 해요? 머리가 떡이 안 져. 예, 기름기 많아가지고 머리 떡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머리가 떡이 안 지고 살랑살랑 팔랑팔랑팔랑 하는데 얘가 이제 머리가 열이 나는데 시원하거든. 예, 우리 아들은 다 발라줬어요. 고객은 반만 발라주고 우리 아들은 다 바른다. 예,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내가 이걸 어저께 삐삐 짜면서 야 얘랑 얘는 차이점이 뭐니 일부러 더 그랬어. 그랬더니 왼쪽은 떡진 머리 여기는 풍성한 머리. 아, 지가 알려줘가지고 아리가또 땡큐 하고 나왔어요. 오늘 강의 잘하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나는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 분한테 뭐로 얘기해야 돼? 디에이징 역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왜? 성형수술 할 거 없어. 어떻게? 쫙 올라가. 그렇지, 땡겨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지는데 눈썹까지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과대한 거기는 해. 그래도 좋아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두피 윤기 나는 머릿결은 누가 해도 머리가 사실은 우리 나이가 건강한 머리가 아니어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훌렁훌렁 날아다니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오일도 바르고 어떻게 생쇼를 다 해. 근데 이게 해보면 어떻게 다르다? 찰랑찰랑 탄력 있는 머리카락이 나오는 이유는 팩 요래 해주면 돼. 예. 자,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 뭐라고 해주면 돼? 앰플.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나눴을까요? 세트인데 다르게 얘기하지.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어? 안티에이징은 앰플. 그쵸? 자, 디에이징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두피하고 윤기 나는 머리가 찰랑찰랑 풍성한 헤어는 어떻게? 팩. 자, 근데 앞에 있는 거 탈모를 원하시는 분인데 모공 튼튼하게 해줘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거 두 개 살까 하나 살까 고민하는데 웃자 거예요? 다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시너지를 확 봐야지.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볼래, 석 달 만에 볼래, 6개월 만에 볼래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내용은 그 내용이랑 넘어갈게요. 너 이미 쓰고 있다, 뭐 두피 염색했다, 뭐 이런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아까 요것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시면 다 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두피 헤어나 팩이나 앰플을 먼저 전략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까 디에이징으로 갈래 하면은 앰플. 그리고 찰랑찰랑 머리 헤어나, 뭐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보습도 뛰어나게 해주는 거 두피 팩.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했는데 집에 있는 거 어떡하니 하면은 너부터 해보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안 살 수 없지. 왜? 이런 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예, 10만 포인트 회사가 미쳤잖아요. 예, 미칠 때는 얼른 우리도 같이 미쳐줘야 돼요. 예, 이거 좀 있으면 끝나잖아. 예, 휴가 끝나고 못 끝나고 확 끝나버리면 어머어머 그때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미리 사놓으세요. 나 직급 안 간다고 안 사지 마시고 직급과 관련없이 사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판매하시면 돼. 지금은 포인트 이득이니까 누구 하나 쌤이 보내도 되겠더구만. 자, 그래서 15만 8천 원에 몇만 포인트를 줘요? 예, 10만 포인트 주죠. 원래 그냥 이거 이벤트가 없으면 7만 1200 PB야. 예, 무려 뭐 대충 3만 포인트 업 시켜준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3천 포인트 하려고 또 얼마큼 사야 돼? 그치. 막 그렇지? 견학 한판 사면 돼. 근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 또 사고 사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뛰면 돼. 뛸 때는 겁나 많더라. 나 자신 없어요. 그러면 요거 한 세트 사놓고 저는 요거 앰플만 무지하게 사놓으시라고 좀 강추하고 싶어. 다 사. 근데 내가 써보니까 3일에 하나를 쓰더라고. 3일에 하나. 그럼 이거 우짤 거야.
이거 계산해보면 이 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만 바를 거야, 우리 가족 바를 거야, 친구도 알릴 거야, 뭐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얘만 해도 포인트가 대박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10만 포인트는 내가 포인트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앰플로 싸놔. 아, 미안해요. 근데 뛰긴 돼. 저도 맨날 다 나가서 문제야. 계속 요것만 사, 앰플만.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활용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내가 사바가 아니라 발라주라 그랬는데 반 뚜껑만 발라드라고 분명히 막 얘기했어요. 다 발라주면 저한테 혼나요. 네.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마. 예. 그러니까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지 마. 우리를 뭐 하라고? 고객한테도 지지 말라고. 왜 자꾸 말해서 줘. 눈 팍 부려서 인사 팍 쓰면 다 사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정보를 준다고 이렇게 아직도 못 알아먹니? 이러고 좀 약간 혼내키면서 파트너 사지만 아직도 안 사시면 네, 하자. 그래서 제가 발로 떼니까 그분들이 이거 놀래. 식당마다 다 발라줬거든. 반쪽만. 사장님 앉혀놓고 주방장 나와라. 누구 다 나와라. 막 이래가지고 예, 다 나오시려니까 또 다 나와요. 예, 이것만 되면 다 하겠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주름만 펴지면 사업하겠다. 뭐 머리만 나면 사업하겠다. 이런 분 얼마나 많으세요? 예, 너무 많아서 문제더라고. 제 건가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나오지. 여주컵. 네. 자, 여주컵은 당뇨 환자가 먹어야 돼. 민간인 나도 먹어야 돼. 그렇지. 그럼 오늘 뭐 공부하면 돼요? 민간인 나도 먹어야 될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 당뇨 있는 환자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아셨죠? 당뇨 환자들은 당뇨만 병원약만 먹어야 돼. 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어떻게 됐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바꾸기는 정말 힘들어. 그거 빼고 이거 먹으라 하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래서 보강제로 들어가 줘야 되고, 예, 왜 해야 되는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설득 강화하시면 안 돼요. 설득을 누구한테 하면 돼? 나만 설득하면 돼. 내가 나도 못 먹으면 뭐 누구를 설득하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혈당 컷이에요. 혈당 컷. 혈당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다 죽었어. 이게 컷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혈당컷에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보실게요. 자, 오늘도 혈당컷 하셨나요? 네. 예. 자, 요거는 또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 때나 먹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바나마 홍삼은 언제 먹어야 돼? 식후 바로 드셔야 돼. 걔는 왜 그래요? 이게 팍 밥 먹으면 어떻게 올라가? 얘 쫙 올라가니까 떨어뜨리는 게 바나마 홍삼 추출물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조절 기능이 있잖아. 조절 혈당컷. 예. 그래서 혈당컷 얘는 이제 나 당 떨어졌어 먹고 뭐 당 올라갔어 먹고가 아니라 아무 때나 수시로 먹는 게 혈당컷이고 바나마 홍삼은 저혈당일 때 먹으면 큰일 나. 아셔야 되죠. 예. 나 지금 막 당 떨어져가지고 죽겠는데 이거 먹어 그러면 더 떨어져. 완전 다운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저혈당일 때 바나바 홍삼 먹는 게 아니라 올랐을 때 먹어야 돼. 그래서 바나바 홍삼은 인슐린의 효과가 커요. 올랐을 때 떨어뜨려주는 역할. 이해하셨죠? 올랐을 때 떨어뜨리는 건 뭐야? 바나바 홍삼이야. 예. 아무 때나 막 무조건 당뇨 환자한테 들이대고 드시면 큰일 난다. 내가 알고 들이대는 거라. 그래서 인슐린이 뭐고 글리카곤이 뭔지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통점 이거 많이 봤잖아. 식곤증 공근 심근경색 결국은 니캉내캉 똑같은 애들이에요.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 난 심근경색 아니야 근데 식곤증 공복감이 있어. 그 뭐야?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네. 자, 결론은 뭐냐면 식곤증 다 있어. 우리 나이 먹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학생도 있어요. 예. 다 있다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모르고 당뇨 환자만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거만 하나 갈고 가시면 돼. 뭐라고요? 혈당 스파크. 네, 혈당이 스파크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이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갱년기 증상 이거 있죠? 이게 혈당 때문에 이런 건지 갱년기 때문에 이런 건지 이게 업앤다운이 우리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게 당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갱년기 때 같이 와. 예. 네, 그렇죠? 음식 조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저혈당일 때는
혈당이 또 떨어질 때는 오를 때는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뭐 이분 왜 이래? 당뇨 환자 옆에 있으면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 아까는 업됐다가 지금 떨어지고 막 다 죽어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당뇨 발생이나 산화 스트레스나 이런 게 굉장히 합병증이 무서워요. 자, 이 합병증 보시면은요 정말 무서운 게 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콩팥 이거 다 해서 심부전증 걸리고요 생식 당연히 안 돼서 밤에 다 피하고 도망가신다는 게 당뇨 환자분들. 예, 그 내심혈관 이쪽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심장 당뇨 환자 족부 나 깜짝 놀라서 진짜 발 잘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피부가 썩어요. 예, 그 썩는 이유가 또 나오지. 나오기 전에 이걸 알려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우리가 먹는 식단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죠.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뭐를 많이 먹어. 쓸데없이 야식 먹어. 이 분위기 타느라고. 예전에는 술 문화였는데 이제 먹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톡스 할래도 시간이 없어. 계속 먹어 지키느라고 바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올라가? 예, 탄수화물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당뇨가 다 이제 30대부터 막 나온 급성당뇨 오잖아요. 이거 엄청 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얘기해 나 당뇨 아니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먹는 습관 때문에 패턴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요거 보시면 아까 얘기하는 거 인슐린이 뭐예요? 글리코겐 분비에서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나 대충 우리가 알아먹을 정도만 하시면 돼. 왜? 우리 주변에는 나 빼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환자라고 얘기 안 하지. 그냥 너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익숙한 거기 때문에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우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만 그분하고 뭐가 된다? 공감대 형성은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은 뭐예요? 올라갈 때 떨어뜨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예, 떨어뜨려주는 게 인슐린. 그래서 막 배에다가 주사 놓고 막 허벅지 놓고 막 찌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왜 찔러? 아까 먹었는데 혈당 올라가니까 또 막 찌르고 해서 인슐린 넣는 거죠. 그때 아까 뭐 먹으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반아방울산 추출물. 그쵸. 인슐린 주사 한 대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글리코겐 또 뭐야?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탕 있어, 어디 있어, 과자 있어, 막 이렇게 난리 나시잖아. 예. 이제 요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런 것들이 문제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게 심해서 어제 정신병인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은 떨어뜨려야 되고 적으면은 올려줘야 되고 이거 어느 맞히냐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오래 꼭꼭 씻기. 근데 희한하게 당뇨 환자들이 빨리 먹고 더 많이 먹어. 큰일 났지. 예. 그래서 빨리 먹고 더 많이 먹어서 올해는 절대 안 씹어요. 그래서 꼭꼭 기족처럼 씹자. 예, 기족으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미쳐버리지. 왜?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단백질 먹고 식이섬유를 빼려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식이섬유 많이 먹고 차전차 비리 미리 드시라고 제발. 미리 먹어야지 뭘 줄여. 그렇지. 얘네들 탄수화물 단백질을 이게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데 이빠이 먹고 식이섬유를 빼려고 하니까 더 이빠이 돼가지고 배가 더 나왔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단당뇨, 이당뇨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올리고당이 니 맛도 내 맛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좋대잖아. 다당뇨. 네. 그게 왜 그래요? 예. 얘가 끈끈하게 뭉쳐지는 게 없어. 단당뇨, 이당뇨는요. 피혈 자체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올리고당 음식할 때 올리고당으로 많이 넣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미네랄 그거 좋잖아요. 어떤 거 설탕 안 넣어도 되고 요번에 액상으로 나왔잖아. 그치 원당은 시럽으로 넣잖아. 완전 맛있어. 아유, 그래서 오늘 해모임 맨날 두 개 넣고 드리브고 또 뭐 넣어요? 원당 시럽 넣어. 겁나 맛있어. 네, 그게 맛있게 또 먹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주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나는 여주를 많이 보지만 이 여주가 좋다는 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꼭 어떤 여주를 쓰래요? 열인 거, 그치. 미숫. 그래서 그 미숫도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3%만 쓴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주가 완숙된 얘네들은 독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먹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미숫만 써줘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여주만 막 눈 커가지고
몸에서 테니가 막 먹다가 오히려 독성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신 분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기능 보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면 아무 데서는 안 되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해주시면 좋다고 하고요. 자, 요거 보시면 미승여주 분말 마그네슘 비타민 B2, B6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우리 사장님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아까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확 일어나. 근데 얘네는 어디서 봤어? 비타민 B6, B12, 얘는 어디서 많이 봤더라? 프로펙타민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B군에도 들어있지. 다 들어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권하나 프로펙타민도 같이 권할까? 같이 권해야 돼요. 네. 어저께 내가 라면을 겁나 많이 먹었는데 프로펙타민 먹고 잤잖아. 왜? 얼굴 안 보려고. 우리 아들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라면을 나 스프 많이 넣고 못 넣었어. 약간 스프 안 부었죠. 그래서 얼른 프로페타민도 먹고 여주 얼른 먹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먹고도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 왜? 대체 의학이 있잖아. 우리한테 의학이 있잖아요. 예, 식품인데 의학 같은 애가 있잖아요. 대체 의학이 있어.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애터미 아니었으면 온몸이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알고 먹고 알고 쓰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사실 호모시스테인이 좋은 것과 나쁜 애일까? 나쁜 애야. 이거 겁나 나쁜 애야. 예. 얘가 아까 뭐예요? 걔네들이 혈소판이 뭐냐면 응집시켜줘. 그래서 피가 진해지고 더러워지고 찐덕찐덕해가지고 우리 아이고 아파요 하면서 어디 가서 부항 떠면 어머 피가 너무 더럽네요 막 이러시잖아요. 찐덕찐덕하네요. 설탕 많이 묵었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자 다시 가면 어떤 거야 또. 비타민 미네랄 약간 단백질 소화 능력 탄수화물 소화 능력 떨어뜨리는 애들을 안 먹어주니 계속 피가 찐덕찐덕 이렇게 지고 더러워져서 아까 심근경색처럼 혈관에서 막혀버리는데 여기서 뇌에서 막히면 뭐예요? 뇌경색이잖아.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인 거지. 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피를 내가 깨끗하게 쓰려면은 또 얘기하려면 또 길어져. 오메가3 또 먹어줘야 돼. 뻥 뚫어. 그렇죠. 뻥 뚫어. 예, 다음에는 또 제가 쫙 다른 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은 피를 응집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을 탁하게 만들어주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까처럼 발이 잘리는 형상이 일어나. 왜? 발에 모세혈관까지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멈춰버렸는데 거기에 못 가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이 잘라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 산화력에. 그래서 이렇게 부활료로 몸에 좋다는 거 다 많이 하는 뭐 L-아르긴 요즘 막 유행이잖아요. 요거 굳이 따 쫓아서 먹고 얘 따로따로 먹지 말고 다 있는 뭐 먹으면 돼 아까? 여주컵 먹으면 돼 여주컵. 그쵸? 이거 부활료로 이렇게 또 많이 넣는데 여주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다 이거 따로따로 사 먹잖아. 불쌍하잖아. 모르니까 어쩔 겨. 알려드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 이거 뭐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아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게 바나바 홍삼은 내가 인슐린 효과니까 떨어뜨려야 되지. 예, 저혈당인데 이거 먹으면 기절한다니까 큰일 나. 더 떨어뜨려 놔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혈당 컷 여주는 내가 조절해주자. 조절. 그렇죠. 이 조절해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예, 그래서 식전에 먹고 또 이제 뭐 하루에 두 번 정도 먹으면 좋은데 한 번 알아서 드세요. 네. 자, 근데 요거의 또 특징은 뭐냐면 저처럼 운동 겁나 싫어하는 사람 있지. 예, 숨쉬기 운동만 좋아해. 예, 그래서 먹으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다이어트 고성방 들어가면서 그나마 좀 많이 걸어 이렇게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내 생전에 운동은 없어요. 캐릴이지. 근데 할 수 없이 운동하시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제 더 많이 오래 살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자꾸 접근하는데 여기서 다른 거 알 거 없고 우리가 겁나 좋아하는 거 얘네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피해갈 수 없는데 이 중에서 우리 사장님 요것만 기억하셔. 식탁 속에 내가 설탕을 28개 먹었네, 26개 먹었네, 이건 거지. 나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아유, 감사해. 그러니까 몸매가 끝내주네요. 예뻐요. 부러워 죽겠어요.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어저께도 이거 다 먹었잖아. 미쳐버려요. 그래서 저 어저께도 혈당컷 먹었어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성인 남성 여성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당하고 떨어질 내야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혈당 관리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서로 나 병자고 나 환자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아까 배달의 민족 먹었네, 뭐 먹었네 이런 거 자랑하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 노화가 빨라지고 예, 그 다음에 몸이 망가지고 예, 그 다음에 디톡스 죽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혈당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유지로 가야 되는 거죠. 유지 없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있는 사람은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알고 지나가고 내가 관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은 별발 일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내용이 더 좋으니까. 이거 들어봤자 결론은 내가 유지가 어떻게 하느냐 요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끝나죠. 예,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지금 상반기 때 누구 직급 도전하면 하반기 때는 내가 누구랑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전을 많이 짜셔서 나만 먹었어요가 중요한 게 제가 만나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샀어요 그래. 예, 제가 저만 사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좌우에 있는 파트너 알려주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애터미를 하면서 나는 기본으로 가고 내 좌우의 파트너를 몇 명한테 알리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네. 일단 배구로 앉아 계시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오늘 몇 명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를 내가 명단 작성을 하시고 그 명단 작성 안에 또 누구한테 또 그 사람한테 또 명단 작성을 해보라고 또 시키셔야 돼. 나는 했어. 근데 그분한테 안 알려줬죠. 안 알려주니까 그분도 나 또 있어. 또 자기 얘기만 또 하지. 그래서 우리 사장님 항상 멘트는 기본으로 파트너 사장님 다섯 분한테 명단 작성 해보세요.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의 크기를 넓혀줘야지만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판매하는 게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머리 안 빠지게 고심고심 하지 마. 걱정걱정 하지 마. 이거 하자고 한 거잖아요. 먹어도 혈당 케어 있으니까 걱정걱정 하지 마. 이거로 가야 되잖아요. 예,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병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아픈 것도 화가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담은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예,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온 거야. 그렇게 많은데 내가 오늘 굳이 너를 보고 오늘 여기 왜 왔을까? 막 이러면은 너 왜 왔냐 하려다가 입에 싹 들어서 고마워 싹 바뀌었어.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헤어 제품 안에는 샴푸 팩 앰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해 배웠어요? 혈당. 그렇죠. 혈당이 가장 중요한 멘트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혈당 스파크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혈당 스파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도 갱년기의 아저씨, 갱년기의 언니 돼. 그렇죠. 예. 이게 오르락내리락 너무 심해. 그래서 혈당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네, 일단 바나바, 예, 홍삼 추출물이 있죠. 자, 이 바나바 홍삼은 어느 때 먹어주셔야 된다? 혈당이 올라갈 때. 그래서 얘는 인슐린처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요거 굉장히 권해주셔도 좋은데, 저처럼 운동 겁나 싫어하고 숨쉬기 운동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여주 컷. 여주 혈당 컷, 그쵸? 네. 자, 요거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운동 싫어요. 운동. 저 운동 겁나 싫어요. 운동 정말 싫어한다.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처럼 내가 자꾸 뭐 하고 있어?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지지. 그러면 약간 징조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요런 얘기할 때 살짝 미안한 얘기인데, 미안하지 않죠? 되게 고마운 얘기죠? 어떤 거. 우리 간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네. 자, 근데 밀크시스는 저는 안 얘기해요. 홍경천을 항상 앞에다 넣어. 네. 홍경천. 왜 홍경천 얘기한 줄 아세요? 얘가 심신을 안정시켜줘. 예. 네,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요. 이 홍경천이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서 뭐 해줘요? 카운트다운 시켜줘. 자, 그래서 스폰서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닥 화날 일이 없지. 나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누구야? 우리 파트너 사장님은 소중한 분이시니까 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할 때는 뭐 먹고 해. 그렇지. 홍경철 믿겠지. 딱 두 알 먹고 어머 팀장님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냉당냉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안 도망가. 그래도 제가 어떤 때 세가지고 막 예, 그래가지고 홍경철 우리 같이 먹고 시작해요 이래. 왜? 같이 흥분하지 말자고. 예, 이 말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 말투 말씨인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얼마나 이 말투가 그냥 나 잘난 여사 했잖아. 여기서 나 잘난 사람 안 믿기잖아. 다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죽어야 돼. 예, 그래서 홍경천하고 여러분 상시 비상용으로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홍경천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혈당도 이분도 혈당 스파크가 일어난 이유가 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독이 안 돼, 해독. 그 해독이 안 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는 줄줄 사탕으로 보면 난 벌써 견적 다 나와. 네. 그래서 뭐 해야 돼? 소화력을 뛰어나게 해줘야 돼. 근데 아까 먹었는데 또 괜히 고픈 것 같은 게 뇌에서 생각하거든요. 그 뭐가 부족해서 그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자꾸 식탐을 해, 식탐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프로팩타민이 기본으로 깔고, 베이스를 깔고 가야지. 예. 그런데 소화가 안 되신 분은 추가로 파인자임을 넣어드려야지. 그렇지. 예. 그 파인자임은 왜 설명할 때 먹어야 돼? 이로 얘기하지 마시고, 라면을 넣든, 빵을 넣든, 고기를 넣든, 3시간 만에 얘가 싹 어떻게 돼버려? 녹아버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너 3시간 걱정 없어. 먹어도.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파인자임 두 개 먹자.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식후에 두 개 먹자. 위가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전에 하나 먹어. 그 밑에 깔아놨잖아, 효소가. 그 먹으면 녹이는데 금방 녹여주겠죠. 예. 그러니까 먹기 전에 먹고, 먹고 나서 또 먹고. 그래서 두 포야. 예. 그래서 파인자임도 비상용. 홍경천 미크시스 비상용. 그렇지. 예. 여주 혈당금은 당연히 갖고 다니시겠지. 근데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기초적으로 여보님이 기초대사량을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도 뭘 갖고 계시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상담으로 해야 되지. 내가 오늘 뭐 여주컷, 여주컷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뇌교육 시키시면 안 되고요. 얘기 어저께 우리 3MP 배우셨잖아요. 네. 상담 들어가셔서 그분이 진정 뭘 원하는지, 뭐가 풀렸으면 좋겠는지 자꾸 상담을 해드려야 돼.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저 고객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친정 어머니를. 근데 약 치매가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우리들 보면 되게 좋은데 갑자기 일 끝나면 빨리 일부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자 막 이러세요. 치매가 오셨는데. 근데 그 분 만나러 갔는데 엄마 얘기를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하다가 그 고민도 좋은데 너는 고민이 뭐가 있니? 그랬더니 고관절 여기가 이제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공관대 형성도 내가 간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상담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상담력을 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제품 기능 미친 듯이 써보면은 상담력 늘어요. 왜? 이거 신제품 공부하고 내가 누구를 써보든지 먹어보든지 해보는데 내가 안 써본 걸 남한테 얘기하자니 좋다 카더라 밖에 또 안 하잖아. 예, 누가 좋다 카더라, 얘가 좋다 카더라 하면은 이 카더라 갈 건 안 돼. 들이대도 안 믿는데. 예, 그래서 내가 써보고 이미 임상실험이 끝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줌들이 많이 오지만 사람들이 이걸로 사업하신다고 하네? 예, 이건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뭐든지 하는 일 중에, 네, 내가 일바따로 먼저 써보고, 내 파트너 일바따로 다 써보게 하고, 내 소비자 다 써보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쉬워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목표가 된 거지, 그 목표로 본사에서도 이렇게 제품을 정신없이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도 알고 있지만 내가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반복해서 내 거로 소화시켜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들은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